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렇게 좀 많은 양의 여러분들께 투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투사법, 그러니까 미술 치료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활동적인 면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해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로서는 짐, 나무, 사랑, 그림. HTP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H, House, T, Tree, 그리고 P, Person 해서 HTP라고 이렇게 약자를 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짐, 나무, 사랑, 그림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투사법의 등장이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투사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림이 갖고 있는 다른 진단법들, 사실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검사지들이 많아요. 언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어떠냐면 이제 체킹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그렇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1점부터 뭐 5점 내지는 뭐 3점 이런 식으로 하는 객관화되어 있는 검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투사법, 그러니까 무언가 내담자의 마음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는 이런 그림 진단법들이 자꾸 많이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다는 이유는 객관화된 검사에서 보지 못하는 투사법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응의 독특성.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내담자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발견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객관화된 검사,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치화된 검사로 체킹을 하는 이런 객관 검사는 어떠냐면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방어적인 요소들이 조금 어떠냐면은 좀 없어지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는 되게 어떤 상황이야? 좀 편안하거든요. 테스트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하다 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어때요? 조금 슬슬슬 놓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방어적인 부분들이 좀 적게 된다는 거죠. 객관화된 검사보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본인의 이런 마음이라든가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것이 갖고 있는 이런 투사법 종류. 오늘 해야 하는 것도 이제 HTP, 짐나무, 사랑, 그림도 투사법의 일종의 하나지요. 근데 그런 투사법들이 갖고 있는 장점일 거예요.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단점이 돼요. 신뢰성과 타당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객관화된 수치화되어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혹은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처럼 투사법도 굉장히 객관적인 이런 신뢰도와 타당도를 넣는 항목으로 이제 객관화 검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이제 학습하게 되실 것들을 투사법으로서 진단을 내려보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이 강의 제목처럼 미술로 아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이들에게 HTP 진나무 사랑 검사를 그리게 할 때는요, 총 4장의 종이가 필요해요. 4장의 종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각 학급의 아이들이 20명이 넘잖아요. 그런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명씩 지켜보고 있다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이를 한 장씩 준다. 제일 처음에 집을 그릴 거예요. 우리는 집을 그릴 때 내담자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을 그려주세요. 다른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한 채 그려요? 두 채 그려요? 세 채 그려요? 아파트 그려도 돼요? 뭐 귀화지 그려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그거는 편하게 해도 괜찮아, 그거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단다 라고 자율성을 이렇게 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내면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집을 그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집이라는 것이 내담자의 어떠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집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생활하는 환경,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내담자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대인 관계 같은 사회적인 영향까지 되어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담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집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집을 다 그렸다고 손에 드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더 그리고 싶은 건 없니? 더 그려서 너가 추가할 게 있다면 그려도 괜찮아. 그 아이가 그리겠죠. 그럴 때 선생님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첨가했던 그림이 어떤 거였는지. 근데 그런 와중에 아이는, 어떤 아이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제가 실력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그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너가 놓고 싶은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무엇을 그린지 한번 글씨로 한번 써봐. 근데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너가 정말 그리고 싶을 만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더 좋겠어.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받아보면 내담자를 이해하는 도움이 더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번 적어보아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없어요 하는데 굳이 더 그려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럼 집을 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종이를 줄 거예요. 아 맞아, 제가 그 집 얘기할 때 하나 빼뜨려 먹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집을 그릴 때 종이는 가로로 제시해서 주세요. 그리고 면밀하게 한 번씩 보세요. 이 아이가 종이를 돌리는가 돌리지 않는가, 돌리는데 계속 회전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회전을 하지 않고 그리는가, 이것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냐면요, 회전율이 좀 많거나 도화지를 가로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로로 만들어 놨다면 그 아이가 자기만의 이런 표현하는 것, 뭐 그런 어떤 이런 책 같은 데서 보면은 본인에 대한 고집이라는 언어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내담자가 내담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키고자 하는 것, 본인의 내적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경우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지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는 집, 나무, 사람 그림을 모두 그릴 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나무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때는 종이는 세로로 주세요. 세로로 주시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볼래? 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또 물을 거예요. 근데 나무 한 그루 그려도 돼요? 두 그루 그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롭게 그려도 괜찮아요. 나무 말고 또 옆에 그리고 싶은 게 있다면 더 첨가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담자의 마음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무를 통해서 내담자의 자아상을 보는 거예요. 나무에는요, 참 재미있게도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나무의 기둥을 전 연령이라고 칭하고 그 나이를 이렇게 4등분한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본인의 20살의 나이를 갖고 있다면 20살의 나이에 맞게끔 4등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다음 시작할 때는 0세부터 5세, 그리고 5세부터 10세, 10세부터 15세, 15세부터 20세에 과거부터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부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열매를 얼마만큼 그려놓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목표적인 것들에 대한 희망을 좀 담아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소한 상징성에 대한 거는 교환에 이렇게 좀 실어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이 강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적인 접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무를 그려놓고 나면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이 더 첨가해서 그리고 싶은 부분을 더 첨가해서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나무라는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그리게 될 건데요. 사람은 두 사람을 그리게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여자를 그려라, 남자를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을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집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단서가 없었어요. 집을 그려주세요 혹은 나무를 그려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부탁을 하는 게 하나가 생겨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종이를 세로로 제시한 후에 사람을 그려주세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졸라맨이나 캐릭터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최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게 그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담자는 상체만 그리는 내담자도 있고요, 얼굴만 그려놓는 내담자도 있고요, 발을 안 그리는 내담자도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려달라 그랬을 때는 필수적으로 어때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얼굴에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 목도 있고 이 몸통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여자로 그렸어요. 그러면 여자를 그린 사람에게는 뭐 여자를 그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자를 그렸다고 했는데 내가 느끼기엔 남자처럼 그려질 경우가 있어, 보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남자 그리셨으니까 다음 여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담자가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첫 번째에 그렸던 사람이 남자를 그린 분들은 여자를 그리시고요, 여자를 그린 사람은 남자를 그려주세요. 처음 그린 것과 반대되는 성을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이 그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봤을 때 특별한 이런 보는 관찰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들였는데 막 회전을 한다거나, 혹은 지우개질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우개질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전에 그렸던 것보다 이후에 그렸던 게 그림이 훨씬 더 괜찮고 나요. 그림의 질적인 면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발전적인 상황으로 갔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 부분은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우개질을 관찰하는데도 내담자가 너무 많이 해요. 그렇다면 그 지우개질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약간의 불안이에요. 그런 불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우개질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적게 하는지도 우리가 관찰 사항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그림을 받았는데 그때 상황에서 어떤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장의 그림을 다 받았어요. 전체적인 인상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하냐면, 집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표현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왜냐면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림을 평소에 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림이 조금 어색한가, 이상한가, 괴기스러운가, 혹은 너무 이렇게 쪼개져 있다거나 평범하지 않는 그림일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서 오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으로서 이제 찾아 나가시면 돼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보여져야 되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필수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되겠고요,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집에 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 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한 개 창문이 빠졌어, 문이 빠졌어, 문을 그렸는데 손잡이가 없다 이랬을 때 필수적인 요소에서 빠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략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만큼 과장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다가 실어놨어요. 그 뒤쪽에 보면 구조적 해석, 그리고 내용적 분석이라는 그 해석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HTP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든가 구조적인 것, 그리고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해석하는 양식지를 첨부해 놨는데요. 그 첨부되어 있는 것에 필수 요소, 그리고 필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집, 그리고 나무, 사람에 대해서 거기 양식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어요. 그걸 보시고 빠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우리가 뭐 나무 같은 경우는 기둥 있어야 되고 가지 있어야 되고 잎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놨으니까 필수 요소가 꼭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두 번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크기 같은 것들, 위치. 그러니까 크기도 크냐 또 조그마냐 이런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A4 용지를 사용해요. HDPE 많은 투사법은 A4 용지를 사용하는데요. 이유는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A4 용지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어떠냐면 방어적인 부분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4 용지가 요만하다고 하면은요, 밑에와 아랫부분, 세로로 놨을 때 밑에와 아랫부분에 한 요 정도씩 공간, 한 요 정도 공간이라고 할까요? 위에 있는 공간이 한 3cm, 밑에에서 공간이 한 3cm 정도 되는 띄어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과하게 넘친다거나 너무 작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크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도 보시는 거예요. 가운데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즉 친절하게 교환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보편적으로 중앙에 가장 많이 그리고요. 그리고 왜 오른쪽에 그리는 경우는 약간 행동적인 부분이나 안정적 효과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많이 그리고요. 왼쪽에 그릴 경우는 좀 내담자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런 검증 능력, 혹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내적 부분이 좀 많은 경우에 왼쪽 공간을 사용하고, 위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적인 공상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하단을 그릴 경우에는 에너지가 좀 다운되는 경우라고 위치적인 해석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림 진단 받으실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압이라든지 그림자의 음영 같은 부분들도 보면 필압도 이게 너무 많이 끊어져서 표현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안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음영을 좀 넣는 경우는 좀 불안이나 강박이라는 이런 단어로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그림을 좀 배워본 사람들은 선을 끊어서 쓰거든요. 근데 이건 교육적인 부분에서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사람 좀 불안한가?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활동지를 아이들에게 이제 집단 상담을 하실 때 응용을 하시는 거라서 활동지 예시를 올려놨어요. 거기 안에 집에 대한 질문, 나무에 대한 질문, 사람에 대한 질문 이렇게 각각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써놨는데, 거기 맨 윗칸에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림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항을 넣어놨어요. 있다면 yes, 없다면 no. 그러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선했을 때 끊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미술 치료에서의 접근에서 해적적인 부분으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그림 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보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불안정 요소가요,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의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훈련을 하실 때 버겁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아이들의 그림을 보실 때는 한 장 한 장 따로 보시는 것보다는 네 장의 그림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관계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그렇게 좀 보신다 그러면 상징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재미있게 해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칭이 왜곡되고 생략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방향을 어떻게 돌렸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릴 때도 앞모습을 그렸는지 옆모습을 그렸는지 또는 뒷모습을 그렸는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상징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HTP를 사실 한 채 나눠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 말고도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추각해서 집나무 사랑 그림 검사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교환에다가 좀 많은 양이긴 하지만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고요, 그거를 축으로 만드셔서, 근데 물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
그리고 어떤 교재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것이 맞아, 이것이 틀려의 관점이 아니라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놓으시면 상징 해석을 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진나무 사랑 그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진나무 사랑 그림을 그려보시고 셀프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좋은 이런 HTP 학습하셨으니까요. 현장에서 적용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